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부담감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하여 소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나에게 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뜻합니다. 양은 오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아직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지만 주님께서 예택해 놓으신 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기를 내가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목자의 심정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모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요 우리 주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